Times. 스팔티드 메이플 탑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신기하시죠? 네, 스팔티드 메이플 탑인데요. 이 스팔티드 저희가 예전에 뭐 기타에서도 한 적이 있고 베이스는 제가 한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팔티드 저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스팔티드가 이게 뭐냐면은 그 가운데 그 까만색 희한하게 무슨 막 사인펜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무늬가 있잖아요. 저게 뭐 일부러 만들려고 해서 만든 무늬가 아니고 저게 자연 발생적인 건데 그 나무에 곰팡이균이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곰팡이에요? 네, 곰팡이에요. 곰팡이균이 번식했다가 그게 이제 자리를 잡고 부패한 그 자국입니다. 그래서 좀 뭐 멋있죠? 포플러 벌탑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벌 무늬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화려하잖아요. 그런 자연 발생적인 무늬가. 근데 이 스팔티드는 또 이렇게 부패한 흔적이 예쁘게 남은 되게 독특한 무늬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멋있네요. 스팔티드 메이플. 그래서 뒤에 SM이 붙어요. 레이 34HHSM 이렇게 하면은 이제 34 일단 4가 붙으니까 4현에 30 앞에 3이 붙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요. 4, 2, 4, 3, 4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레이 4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 사실은 114인 거예요. 그러니까 4현 모델에 1레벨, 2레벨, 3레벨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안 붙어 있으면 1레벨, 붙어 있으면 2레벨, 그리고 이거는 이제 3레벨인 거죠. 자, 그래서 레이 34 모델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급의 모델인데 이게 그 기본적인 그 스팅레이가 있는 그 뮤직맨에서 보면은 이제 BFR이라는 게 있잖아요. 볼 패밀리 리저브라고 해서 커스텀샵 같은 건데 지금 보면은 레이 4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팅레이를 복각을 해서 싼 값에 이제 그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레벨 3 레벨 3의 4 모델 34 모델까지 오면은 얘는 이제 그냥 단순히 싸게 공급하겠다가 목적이 아닌 최대한 그 볼패밀리 리저브 그 커스텀샵의 그 느낌을 살려보겠다라는 느낌이라 퀄리티에 훨씬 더 치중을 한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 34 3 시리즈가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제 하이엔드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붙는 HH 험버커 두 개고요. 그 다음에 SM 스팔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예, 모델명을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모델명 빡세. 모델명 빡세요. 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클래식 액티브 그거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빡세, 빡세. 그래도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좀 보이네요. 가격은 139만 9천원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79만 9천원에 비해 확실히 많이 올라왔죠. 이게 2레벨과 3레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험버커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클래식 액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클래식 액티브는 2밴드 이퀄라이저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3밴드 이퀄라이저로 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미들을 이용한 톤 메이킹도 좀 해볼 거예요. 자, 픽업 셀렉터 살펴보겠습니다. 5단 셀렉터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그 뭐 슈퍼 스트랫 계열 그 5단 셀렉터랑 비슷해요. 1단 놓으면은 브릿지 언버커 두 개 뭐 브릿지 언버커 먹고요. 2단은 이제 아우터로 두 개가 먹습니다. 양쪽의 아우터. 그다음에 3단 놓게 되면은 2 언버커고요. 그리고 4단 놓게 되면은 둘 쪽에 이너 사이드가 먹습니다. 둘 다. 그 다음에 5단은 네컨버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스펙 살펴볼게요. 139만 9천원의 가격,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15cm, 무게는 4.23kg, 두께는 41+2mm, 12프레트 뒷둘레는 81mm입니다. 탑은 방금 보셨던 스팔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 넥은 로스티드 하드 메이플입니다. 헤드머신 오픈기어 형태 3:1로 구성되어 있고요. 너트는 43mm 너비를 갖고 있네요. 네,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악기의 색상은 내추럴 벌사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메이플 올라가 있는 거고 메이플 나머지 펄 화이트랑 다프네 블루도 메이플이고요. 그 다음에 로즈우드는 스텔스 블랙 하나만 로즈우드인데 지금 저희 사이트 상에는 현재 내추럴 벌사틴 옵션밖에 없습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240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1프렛, 미디엄 프렛입니다. 픽업은 험버커 2개, 2 알리코 험버커고요. 컨트롤은 3밴드 액티브 프리앰프의 5의 픽업 셀렉터, 그 다음에 스털링 바이 뮤직맨 디자인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들어볼 게 많다. EQ는 가운데 걸리는 거 있고요. 네, 다 중립해놓고 일단 쭉 훑어볼게요. 일단부터, 앞에 픽업이요. 일단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요. 네.
로우, 뭐 미들, 하이 다 세요. 다 중립이. 다 부스트 해놓은 것 같아. 중립인데. 그리고 다음이요. 2단은 이제 아우터가 두 개가 먹게 됩니다. 볼륨이 확 죽네요. 2단 4단 활용도가 높겠네요. 네, 3단 쌍홈입니다. 예상외로 쌍홈이 부드럽다는 게 참 네. 신기해요. 브릿지가 제일 억세요 지금까지는. 네, 4단입니다. 이너 사이드 두 개 먹죠. 네, 2단 4단이 보들보들하니 쓸만하네요. 저기 4단 2단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4단. 4단. 비슷한데 두 개가 소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네. 두 개 내 특징적으로 막 확 다른 느낌은 아니고 그냥 2단 4단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앞에 픽업이 5단이요. 얘는 그래도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무겁고 세기만 하지는 않네요. 조금 다채롭게 5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확실히 좋은 악기다라는 좋다. 느낌이 들어요. 오, 앞에 픽업 좋은데? 브릿지는 엄청 세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가장 기본적으로 갈매기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살짝 로우, 올리고 네, 로우 좀 올리고 로우 트래블, 좀 내리고 아, 로우 좀 내리 사, 아니 아니야. 로우 그대로 두고 로우 그대로 두고 네. 하이 올리고 미드를 줄여 볼게요. 미드를 줄이고 네, 네, 네. 중립입니다. 픽업은. 네. 어, 미들 중 그 바뀌는 위치 좀 찾아볼게요. 요 정도. 네. 요 정도에서 전형적인 락 베이스 소리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이제. 이 정도면 로우가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더 들어가도 되겠네요. 로우가. 네. 그래서 조금 더 요 정도까지만. 미들이 좀 빠지니까 확실히 톤 메이킹의 가능성이 좀 커진 느낌입니다. 오우. 자, 그럼 이번에는 기본 갈매기로 5단 가볼게요. 아니 1단 가볼게요. 1단. 1단으로 기본 갈매기. 네. 미들 줄이고. 미들 줄이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미들만 빼도 확실히 그죠. 부담이 조금 줄어들죠. 확실히 이게 뭐 클래식 액티브가 클래시컬한 말은 맛은 있습니다만 미들이 있는 게 톤 메이킹 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네요. 오케이. 오. 오, 이건 진짜 좀 많이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 슬랩 하나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슬랩은 일단 뜯으면 하인 셀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요 정도. 5단으로 지금 듣고 있죠. 네. 두 개 다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쌍음으로. 네. 미드라고 로우는 중립이고 하이 조금만 올려볼게요. 오, 좋아요. 확실히 3, 4가 되니까 그 2, 4가 비빌 수 없는 어떤 그 퀄리티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네요. 좋은 베이스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어, 좋은데? 네. 사운드 괜찮네요. 요건 좋다, 사운드. 오. 자, 그러면 바로 또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상한 거 눌렀죠. 어디로 난데 가는지 아세요? 네. 네, 6543 또 해볼게요. 존재감 좋은데? 네, 좋아요. 그리고 뭐 아까 확인해봤던 다양한 톤 메이킹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2단 4단을 활용하면 쌍음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사운드로도 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2단 4단이 솔로잉 할 때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뭐 앞으로 튀어나올 때 이제 뭐 볼륨은 작지만 톤 자체는 아마 네네네. 이게 좀 튀어나올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존재감 같은 거 좀 3단 5단 생각보다 부드럽고요. 1단이 좀 세긴 센데 일단 이제 EQ 일단 네. EQ를 좀 만져갖고 사용하면 일단도 괜찮습니다. 이제 앞에고 네, 이렇게 오늘 레이 34 HHSM 같이 바쁘게 승재 씨부터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은 감출 수 없는 터프함. 네, 감출 수 없는 터프함. 그렇죠. 뭐 확실히 뭐 픽업 셀렉팅이나 이런 것들로 다양한 톤을 가져갈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엄청 세고 두꺼운 톤 자체가 기본 톤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뭐랄까 확실히 지난 시간에 비해서 고급화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가을인데 흑산도 가오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싸지? 아니 뭐 홍어는 아니니까. 흑산도 홍어가 이제 뮤직맨에서의 스털링 바이 뮤직맨 말고 흑산도 홍어는 뮤직맨의 스팅레이고 흑산도 가오리는 그런 가오리. 척하는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이 레이인 거야. 네, 흑산도 가오리. 홍어 가오리. 흑산도 가오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흑산도 가오리 별 의미는 없거든. 네, 스쿼드 드려볼게요. 흑산도 가오리.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4,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71점 나왔습니다. 사운드가 지난 시간보다 2점이 더 올라왔네요. 네. 미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3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72점입니다. 70점 넘었네요, 드디어. 자, 확실히 가격은 더 비싸졌지만 이쪽이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사운드 자체도 좀 더 좋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약간 더 퀄리티, 좀 높은 퀄리티를 원한다 싶으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레벨 2와 레벨 3의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난다는 걸 오늘 확인을 했으니까 이쪽까지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3시리즈는 BFR을 표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싼 값에 커스텀샵의 그런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워윅입니다. 워윅 한 400만원으로 올라가서 또 워윅 베이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바이 뮤직맨 여기까지 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스.